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도 정치공세하는 민주당은 독보석과 같은 친북 반미단체와 무엇이 다릅니까? 미 정보당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도감청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중 일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영국, 이스라엘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정보도 들어있으며 우리나라 외교안보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서 유출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볼 제3의 주체가 내용을 조작해 고의로 유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70년간 생사를 함께한 혈맹관계입니다. 현재 사건에 대해 많은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사건의 진상규명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대통령실도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 측과 깊이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중차대한 외교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기며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NSC 회의 등 대통령실 내부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했습니다. 도감청의 원인을 두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 외 새로운 근거는 전혀 없는 일방적인 선동에 불과합니다. 정작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북한 간첩 사건에는 침묵하던 민주당이 대려 이번 도감청 의혹에는 득달같이 달려드니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당이 아닌 우리 사회의 독보석과 같은 친북 반미단체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원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오늘 시작한 정치 공세는 한미동맹을 제어해야 하는 찌라시에 불과합니다. 외교는 정부를 중심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섣부른 정치 공세는 국가 안보와 외교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